세상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행동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본성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외모와 성과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중심과 태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딘 것 같고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것을 겸손한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생 가운데 사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인생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하고 비밀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의의 생명과 본성이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실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9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의와 하나님의 심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어제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는 의의 속성 중 하나로 올바른 위치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의의 또 다른 속성인 올바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름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의 요소입니다. 올바른은 옳은 것 또는 옳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올바름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의는 그분의 옳고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성품, 능력,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 행동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결코 틀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의 특성은 옛 단어인 올바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올바름, 곧 항상 바르게 존재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에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실 때 당신 또한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기 시작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판단력이 당신의 영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인해 당신은 영 안에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뜻을 압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11장 3절 4절 이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감각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가 되셨으니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올바름과 판단력이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판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을 따라 행하면 전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이 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 말씀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어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밀하고 정밀하며 인격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때로는 공학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공학은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교육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연애와 결혼과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과 판단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시고 더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것이 너무나 높고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위치와 신분과 자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이해하십시오. 그렇다면 가지가 뿌리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므로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의로우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분의 의와 온전한 판단이 나에게 들리고 보이고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 안에서 판단하고 공의로 책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분의 의와 온전한 판단이 나에게 들리고 보이고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 안에서 판단하고 공의로 책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